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좌석을 맡은 동의대학교 조상희 교수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지속 가능성이 높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그 종교성이 지산학 쪽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아젠다를 또 발견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연산대학교 김철원 교수 학습개발 원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산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의 여러 대학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여기서 조금 많은 저희가 영산대학교에서 사실 이렇게 실천했던 ESG 사례를 좀 보시고, 다른 대학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시는 그런 자료,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야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ESG 기반 대학 가치 경영 혁신 차원에서 저희는 허브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허브 프로젝트 를 실천했던 사례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발전 계획을 작년에 새로 수립을 하면서 영상 비전 2030을 수립하면서 발전 전략 6대 전략이 있습니다. 6대 전략 중에 ESG 기반 대학 경영 혁신이라는 과제를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혁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혁신 사업이 요즘에 이제 사회적 가치나 뭐 가치 혁신 부분에서 전략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치 혁신 경영 전략에서 YGU 지역 ESG 선도 대학을 조금씩 가치와 전략으로 수립을 하면서 그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그런 세부 사항들을, 그 과정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영산대학교 ESG 기반 대학 가치 경영 혁신을 위한 추진 절차를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ESG를 사실 도입을 할 때 대학 구성원들이 ESG가 뭐야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ESG를 처음 접할 때 ESG가 뭐지? 라는 질문을 막 던지면서, 그래서 저희 대학에 이제 ESG의 어떤 전문가도 없고, 우리가 ESG를 실천을 하려고 하면 우리 대학의 어떤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라는 것을 좀 진단하는 게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서 ESG 경영 컨설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자문을 좀 받아서 컨설팅을 좀 진단을 받고, 진단을 받을 때 이제 저희 대학에 맞춤형으로 ESG 진단 도구를 좀 경영 진단 도구를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 또 ESG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조직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ESG를 실천하려면 어디서 실천을 해야 될지 중심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뭐 어떤 단위 부서로 실천을 하는 게 아니고 총장 직속의 어떤 ESG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전체의 어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저희 대학에 맞는 어떤 ESG 실천 프로젝트를 허브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서 저희가 허브 프로젝트를 또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또 저희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성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ESG 리포트를 뭐 이렇게 발간을 하면서 대학의 어떤 ESG 실천 사례를 좀 내부에도 좀 성과 공유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공유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 대학 앞에서 저희가 했던 사례들을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ESG 경영 수준 진단, 제가 절차적으로 이제 저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지. 그래서 ESG 경영 수준 진단은, 그 진단 도구로 또 개발하고, ESG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교육도 저희가 뭐, 일단 일부의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또 진행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대학의 어떤 수준을 좀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단팀을 구성해서 좀 진단을 했고요. 외부에서 또 전문가 모시고 내부에도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단을 했고, 그리고 2차년도 진단은 최근에 이제 2024년 1월에 저희가 실시를 했고,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진단 결과 분석을 보시면 총 8개 영역입니다. 경영 전략과 근로 조건, 그리고 인권, 그리고 안전관리, 환경, 그 다음에 공정거래, 윤리 경영, 이해관계자 관련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런 영역, 8개의 영역을 바탕으로 ESG 진단을 했고요. 그렇게 ESG 진단을 한 결과로 저희가 영산대 같은 경우는 교직원의 근로조건과 인권, 안전관리, 공정거래 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양호한 반면에 환경 영역이나 이해관계자, 소통 영역에 대한 평가 정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대학 뭐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그리고 혁신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실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실천 계획의 일환으로 허그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진단 결과 분석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 이해관계자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환경 부분에 굉장히 좀 낮은 점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천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실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의 어떤 진단 결과로 E와 S와 G 부분에서 저희가 각각 우리가 지금 현재 ESG를 실천하려고 했을 때 대학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환경, 그래서 친환경 경영 전략을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는 인권 부분에서 또 ESG 소통 문화. 그래서 ESG가 어떤 거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저희 대학 내에나 뭐 대학 내에 보면 교직원, 그 다음에 또 대학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뭐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소통하는 문화들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화들을 좀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또 이해관계자들이 뭐 저희 내부뿐만도 있지만 외부에도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좀 더 알리고 이렇게 해야지 또 지속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사실은 뭐 이렇게 ESG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처음 이렇게 시도를 2023년부터 하다 보니 2024년부터 이제 경영으로 조금 작성을 하다가 이제 2030년부터는 매년 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지속가능 교육 과정을 또 개발을 해서 교양, 전공, 비교과를 개발해서 ESG를 공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울 때 인식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ESG 이렇게 지혜로 활동 결과로 이제 진단 도구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식조사 도구를 개발했고, 그리고 매번 이제 저희가 ESG 실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장소에서 저희가 저희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 정도를 이 인식조사 도구로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직원 같은 경우는 ESG를 알고 있다,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교직원은 74%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89%가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이제 ESG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하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식조사 결과로 주관식 문항을 좀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대학에 어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를 보았을 때, ESG 추진 조직을 또 선행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지역 가치 확산, 그리고 ESG 캠페인 홍보, 그리고 ESG 교육,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허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허그 프로젝트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앞에 발전 계획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 학교의 어떤 권학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학 이념의 중에 하나가 홍익인간입니다. 그 홍익인간을 계승해서 저희가 단순한 친환경 어떤 캠페인이 아니고 저희 대학의 어떤 인문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베이스랑 그리고 친환경을 좀 합쳐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허그 프로젝트라는 로고를 좀 설정하고 그래서 휴머니티 유 그린이라고 해서 허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허그라고 들으니까 이제 요즘 주택공사에서 허그라고 이렇게 많이 보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뜻은 아니고 저희 대학의 어떤 그 휴머니티와 그리고 그린 이렇게 유 그린으로 해서 당신 그리고 또 당신이란 뜻도 있고 유라는 뜻이 또 유니버시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또 지구를 좀 이렇게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이제 살리자는 의미로 그런 허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실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 ESG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외부에 HDI라고 인간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산업체 인사들, 산업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ESG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전문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같이 우리가 협약을 맺고 같이 공동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적이나 내용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MOU를 맺어서 공동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자 이렇게 MOU를 맺고 그리고 첫 해에 저희가 작년 그렇게 해가지고 MOU를 맺고 나서 1학기 때 교과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일단 공동 개발은 사실은 올해 지금 교재를 개발하고 있지만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그 프로젝트를 또 실행을 하는 대학 내에 어떤 운동들이 뭐가 있었냐면 대학의 어떤 ESG 문화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ESG 캠페인이나 그다음 서약을 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ESG를 좀 이렇게 잘 아시는 어떤 저명한 특전자를 모시고 또 ESG에 대한 또 저희 어떤 인식들을 좀 다시 좀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캠퍼스 문화 조성 캠페인도 열기도 하고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이제 ESG를 저희가 인식 조사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저 그린 푸드데이라고 해가지고 또 친환경 음식을 저희가 따로 이제 무료로 대학 내 구성원들한테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저기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ESG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육과정 안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전에 지침으로 ESG에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을 해라라는 어떤 그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과들별로 이제 개발을 좀 하십시오라고 해서 교육과정 내에 보시면은 미용예술학과라든지 패션디자인학과, 법학과, 의료경영학과, 사이버보안, 건축공학과, 웰빙조리 창업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의 전공에 맞는 어떤 ESG를 실천할 수 있는 교과목을 좀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본인의 어떤 전공 영역에서도 ESG를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아니면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실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패션 디자인학과는 지속가능 패션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을 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지금 저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안 쓰는 저기 보시면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현수막이죠. 현수막을 모아서 저것을 다시 좀 가공해가지고 가방도 만들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양에서는 또 제가 직접 이제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교양 연계 비교과로 해서 교양 교과목하고 그리고 교사학습 개발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교양 연계 비교과를 좀 운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론과 체험과 실천 단계를 해서 저희가 이론으로 해가지고는 전국에 좀 ESG 잘 실천하는 어떤 기업들 한 뭐 6개 기업을 좀 모셔가지고 기업의 어떤 특강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체험 단계로 해서 ESG 실천 기업 탐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및 실천 단계로 해서 학생들이 이런 뭐 이론과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PBL 형식으로 우리 대학에서 ESG를 실천한다면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좀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또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타 대학과 교과목을 2024년 1학기 때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교양 표준 모델 교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저희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지산학 연계 ESG 지역 프로젝트를 해서 지역에서 ESG 실천하는 기업을 탐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체험 단계 이제 서울에 학생들을 좀 데리고 가서 안중근의사 기념관이나 뭐 이게 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거의 국가관을 좀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 이외에 다양한 이런 독립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고 또 자기 이제 손가락 반지를 잘라서 이렇게 혈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일반인 이제 평이 아니라는 사람들하고는 진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던가 그런 인생관이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블랙냐크입니다. 블랙냐크에 가서 실제 이제 그 제품이나 블랙냐크가 어떤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이번에 ESG 수업을 통해서 블랙냐크라는 기업을 방문했는데 기업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옷에 사용하고 또 옷뿐만 아니라 신발이나 다른 액세서리들까지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페트병 재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다른 지인분들에게도 이 블랙냐크라는 기업을 조금 더 알리면서 환경적인 일에 같이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마 화장품을 어떻게 좀 친환경적으로 만드는지 설명도 듣고 경험도 듣고 비교과 부분에서 이제 ESG를 각각 실천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G는 다양성으로 해서 저희가 총학생회랑 유학생,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총학생회가 주도해가지고 저희가 뭐 프리마켓도 열고 동정기 유학생을 위한 기부를 이렇게 많이 받았고요. 뭐 겨울옷 같은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았고 언플러그드 뭐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전기 없이 하는 콘서트를 또 열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이렇게 플러깅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ESG를 실천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뭐 소망 트리 작성하기라고 해서 이제 ESG를 어떻게 이제 삶에서 실천할 것인지 적어보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제가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하시면서 비교과를 연계하셔가지고 더 추가로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ESG 지혜로라는 학습 조직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부분에서 교육 환경과 사회 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뭐 친환경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분리수거나 전기 물 절약을 했고 휴머니티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사회 봉사. 즉 저희는 이제 영산대가 해운대구에 있긴 한데 해운대구가 이렇게 막 바다에 있는 해운대구가 아니고 반송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낙후가 된 곳인데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어떤 휴머니티 가치 실현 사회 봉사를 좀 많이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대표 대상 특강으로 지역 연계 지산학을 저희가 조금 ESG를 좀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특강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또 이렇게 상상윤리부와 부산진구청 연계를 해서 패션 디자인 학과가 헌옷을 변신시켜서 청춘 추주력 디자이너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ESG를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연계로 또 지역 주민 대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송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더 많은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금난세 음악회 공연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해가지고 저희 법인에서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내셔가지고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산학 협력 반송지역 복지관 신협클럽을 이용하는 어르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문화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내 강당에서 실제 이제 그 콘서트를 좀 진행, 클래식 음악회를 또 진행을 하면서 반송 주민들이 또 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실천 사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ESG를 이제 실천을 하고 나면 그냥 단순히 저희가 실천했다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어떤 임팩트가 있었을까?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실천을 한 게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정량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ESG를 실천해서 지속 가능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치를 뭐 창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향후 숙제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지수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수치가 모여야 되니까 보시면 이제 요런 이제 교과목도 운영하고 지혜로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뭐 교직원 ESG 실천 교육 이수자도 있고 인식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저희가 지속 가능 ESG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지수화해서 임팩트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지 어떻게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저희가 ESG 경영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고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자 역량을 강화시키고 추진조직의 운영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G 리포트 발간 그리고 표준교양 교재 개발이고 또 지속가능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성화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에서 ESG를 실천했던 사례들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질의는 저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나사렛대학교 남영우 대학혁신지원사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사렛대학교 혁신지원사단장, 혁신지원사단장 남영우입니다. 네, 저희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앞에 나온 뭐 기사 효과적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재활복지 특성화 콘텐츠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사회라고 공유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저희 사업을, 이거는 뭐 이제 전체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개드리는 거니까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전개 방향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발표 순서는 사업 계획하고 이제 프로그램 순서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이제 저희 대학이 뭐 나사렛대학이 철안에 있습니다. 뭐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이 누군가 이름만 살짝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으로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잘 보이는 좀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전체 사업 추진 계획인데요. 저희 추진 전략을 보시면 저희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2주기잖아요. 1주기 때는 저희가 이제 자율,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학부 모집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걸로 저희가 이제 한번 뭐 1주기 때 좀 좋은 성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나 교양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횡재정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전공이나 교양은 사실은 대부분 거의 동일한 사업을 얼마나 잘하냐가 돼버렸더라고요. 저희도 과정공부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다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얼마나 밀도 있게 하느냐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짜면서 조금 이제 그 고민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요 계획은 2주기 계획을 짜면서 수업 분석을 한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할 때 저희 대학이 이제 강점이 뭐가 나오냐면 재활복지 쪽에서 인지도가 높다라는 게 강점이었어요. 근데 약점은 또 뭐가 나오냐면 뭐 저희가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 있는 대학 중에서 좀 인지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재활복지에는 인지도가 높은데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실제로 저희가 뭐 특수교육학과라던가 사회복지학과가 되게 오래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외부적으로 잘 확산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재활복지 특성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혁신 사업이 있는데 그걸 지금 묶어서 그동안 저희가 했던 일 중에서 잘한 거를 좀 확산하는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이제 장애학생이 전국에서 되게 많은 학교에 속해서 많은 콘텐츠에다가 자막이랑 수어를 달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의도한 말 아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코로나 갑자기 온라인으로 많아지는 게 저희는 애초부터 수어나 자막을 입히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장애학생들에 대한 접근성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해 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나무 큰데요. 부푸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대학 가에서 있는 거예요. 저희 콘텐츠를 좀 재활복지 특성화로 만들어 보고 지역사회랑 공유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이건 저희 자체 평가인데요. 작년 사업에서 이제 뭐가 제일 잘 진행됐나 할 때 이제 그래도 우수사례를 뽑혀서 내부적인 우수사례죠. 뽑혀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저희 내부 내용이고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7번에 AI반 UDLMS가 있는데요. 저희가 1주기 때 이 사업이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LMS를 유니버셜 디자인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나 자막,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약신 학생들로 LMS 시스템을 접근하는 그것이 저희 주요 사업이었고 그걸 확산한 게 이제 1번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인 고민은 사실 저는 부동산 학과거든요. 사실 이쪽을 잘 아시진 않은 것은 아닌데 사업자를 맡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제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학교가 이제 학문적 재활 특성화 체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외부적으로 알리는 건 좀 약하지 않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저희 동문 중에 저희가 장애학생이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학교였기 때문에
저희 동문 중에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활용을 하고 지역사회에다가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나 강점을 좀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교육 콘텐츠, 이미 수어나 자막이 입혀진 콘텐츠나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큰 문구가 아니라 작은 걸 하나 만들어서 공개를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나 장애 관련된 단체들이 들어와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보자. 오프라인 회사 많이 했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사실 제일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구조를 처음에 짜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장애학습 지원센터라고 해서 상당히 우수한 조직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LMS에다가 이거를 입혀서 목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격 교육 지원센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돈을 무작정 많은 돈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애학습 지원센터가 저희 학교에 잘 오랫동안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재활복지기관 산업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장애 가족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듣고 교류를 해서 하나의 목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돈이었는데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원격지원센터랑 모래기관 상의해본 결과 신규 플랫폼을 만들지 말고 저희 기존 LMS에다가 회원가입 기능을 추가하고 외부 사용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개방을 하면 큰 비용이 들이지 않도록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저희 LMS의 외부 회원가입 창을 하나 만들고 이제 회원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장애수지원센터에서 콜센터처럼 운영을 해주시기로 했고 옆에 챗봇이라고 있는데 대단한 챗봇은 아니고요. 제가 AI를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는 챗봇 이름을 좀 구현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공연 화면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할 때 만든 화면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와 있냐면 22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하면서 계획만 하다가 하나 정도라도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계신 처음에 한번 파일럿으로 콘텐츠를 만든 게 저희 졸업생이시고요. 패럴림픽에서 이제 선발학을 하신, 이름이 조기성인데, 조기성이군요. 조기성 졸업생이고,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20분짜리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한번 공유를 하고, 외부의 기관 관련단체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거를 계속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좋은 반응을 받았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10개, 혁신사업기죠. 혁신사업기를 통해서 10개의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희가 교양이나 전공에서 활용되는데 수어나 자막이 있는 것들도 점차적으로 확산을 해서 시스템에 이제 탑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위에 계신 분이 뭐 저 조금 더 이걸 잠깐 볼게요. 한 1분만 보시면 됩니까? 위에 계신 분은 뭐 유명한 장윤의 히트를 맞췄죠. 이영우 드라마의 그 장훈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분도 좀 부탁을 드려서 콘텐츠를 하고 졸업생이나 재학생이나 심지어 교직원분들이나 또는 뭐 외부에서는 이제 복지TV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들 뭐 사실은 약간의 비용을 많이 못 드렸는데 약간의 비용을 드렸는데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지금 콘텐츠를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만 그러면 1분만 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분야 및 그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에게 장애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는데 저는 이번에 그 드라마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좀 깨닫게 됐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까지 이제 저희 특수교육학계에서는 장애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해왔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애를 이해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선행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까지는 그 이해하는 이 앞단계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두 단계가 조금 빠져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고민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장애를 물론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해하기 이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실망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댓글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느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미디어가 장애 인식하고 어떤 연관성, 상호 영향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있을까요? 네, 저도 작년에 되게 좀 특이한 경험을 했었어요. 사실 뭐 드라마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제 인생 살면서 살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우영우에 대한 댓글을 좀 살펴보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드라마를 혹은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면서 아, 자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 그리고 앞으로 아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혹은 아 이래서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다라는 댓글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미디어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이제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영상은 뭐 수어하고 자막이 충분히 활용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뭐 장애와 관계없이 불편함이 없이 콘텐츠를 소개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준비 올해까지는 계속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외부의 의견을 듣고 있고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향후 계획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한 2주 남았는데 2월 19일에 드디어 선보식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가 콘텐츠 담아만 있고 외부 관련해 이제 자문기관하고 공유를 하고 아직 선보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식을 하면서 첫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선보식 때는 이제 이 저희 나무프 시연하고 사용 방법하고 물론 이제 장애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련된 기관이나 천안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오셔서 시연하고 이제 콘서트를 하고요. 첫 콘서트를 할 겁니다. 첫 콘서트에서는 이제 담양한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주기, 3주기 때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혁신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지만 올해까지는 신규 콘텐츠를 아까 20분짜리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좀 접근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멈추어서 역할을 하려면 강의가 좀 많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전공 교수님들 특수교육학과나 사회복지가 있어서 교수님들이 온라인 수업, 코로나 때 특히 하셨던 온라인 수업이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을 이제 약간 재가공을 해가지고 거긴 서어나 자막이 다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수업들을 이제 프로 시스템 올릴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선별위원회 같은 걸 좀 구성을 해서 어떤 시스템 강의를 올릴 것인지를 좀 정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평생교육원도 있어서 좀 연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LMS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수강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거기서 수료증을 받으면 나중에 학점 행제나 이런 거 하실 때
학점을 좀 인정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요.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방안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장애가 있거나 관련 학과 재학생들의 좀 컨텐츠도 개발을 해서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 단계라 내년도 정도 발표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봅니다. 뭐 아마 질문은 나중에 받으시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북부 측에서 발표자 분들께는 제가 선물을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이 앞에 있으니까 나는 나가기 전에 책을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전주대학교 한상춘 교육혁신본부 주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상춘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보니까 오늘 세션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이 세션에 오셔서 제가 주임이거든요. 아직 직원인데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학은 3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회계연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월이 시작이고 2월이 연말인데 2월달 동안 이렇게 3월부터 2월까지 1년간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각자 그리고 여러분 동료들에게 수고했다는 박수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산학공동인재육성 프로그램 할인비스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산학이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전주대학교는 비스타라는 특유한 제목을 달아서 이 스타가 되게 하자라는 주제로 이제 인재육성 프로그램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과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뭐 쿠팡도 있고 이랜드도 있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이제 할인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의 고유의 어떤 브랜드가 비스타라는 브랜드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추진 배경과 목적, 그리고 경과,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발됐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취업이 됐고,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할인그룹과 전주대학교가 적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 양성을 하는 교육 모델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 배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할인그룹에서 먼저 사실 저희 쪽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할인이 원하는 그 교육 모델을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모델을 운영을 할 때 각 세 가지 주체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 관련 분야의 교육을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할인 그룹 같은 경우는 본인들 직무별로 적성에 맞는 인재를 조기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집중 육성해서 본인들의 인재로 키워가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대학교는 이 두 주체의 매개가 돼서 그러면 이 두 주체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추며 인재를 육성하자는 게 이 세 주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할인비스타 기반 구축 경과 그리고 연간 학생들의 선발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할인비스타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교육과정 자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느 대학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 할인에서 먼저 21개의 직무를 선정을 하고요.
우리 그룹에서는 이 21개의 직무에 대한 교육을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각 학과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교육과정 먼저 설계하고 그 교육과정이 설계가 되면 다시 할인그룹에 보내서 교육과정 컨설팅을 하고 다시 또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할인 비스타 기반이 구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2019년 5월부터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 직무에 90명의 학생들이 현재 선발이 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는 저희가 할인 산학 융합 전공이라는 교육 과정을 먼저 개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비스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학과 체제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과정들은 다 학과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할인 그룹이 원하는 그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할인 그룹만의 어떤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과정을 학과 단위에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할인산학융합전공이라는 교육과정을 새로 설계를 해서 각 21개 직무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교육과정들을 모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비스타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바로 이 할인산학융합전공의 교육과정 설계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 트랙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을 아무리 잘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그룹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이걸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 계열사의 그 본부의 지주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내년에는 몇 명을 뽑겠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인력에 대해서 선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선발 절차를 거치고 난 학생들이 직무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 실무와 현장 실습을 마친 다음에 계열사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현장 실무 교육하고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교육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장 실무 교육 같은 경우는 뭐 기존과 동일하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오셔서 저희는 이제 할인과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의 계열사에 계시는 현직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교육과정 15주도 전반적으로 다 그 그룹 계열사 분들께서 오셔서 교육하는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현장 실습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너네는 어느 직무기 때문에 어디로 갈 거야 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는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그 기업 선배들과 OJT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로 돌아오면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을 학생 스스로가 파악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할인 비스타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요, 저희 두 주체가 주관이 돼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주대학교에서 이 선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할인에서 우리가 몇 명을 뽑겠습니다라고 정해지면 그 해당 직무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저희가 2학년 1학기, 현재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다들 물어보세요. 왜 2학년 1학기를 뽑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3학년이나 4학년 이 친구들을 뽑아서 인재를 양성해서 가는데 2학년 1학기부터 뽑으면 3년간을 거쳐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할인그룹에서도 3년간 우리가 이 직무에 맞는 인재를 쭉 육성하기 위해서 2학년 1학기 학생을 꼭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2학년 1학기 재학생부터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성탐색검사도 거치고 내부적으로 이제 선발 면접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 할인그룹에다가 이 정도 인원을 저희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3배수 정도를 추천을 하게 되면 할인그룹 인적성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적성 검사는 실제 할인그룹에서 그 입사하는 그 친구들이 보는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다만 이제 커트라인이 조금 낮습니다. 아무래도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좀 낮긴 하지만
인적성 검사 끝나고 나면 실무 임원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임원 면접에서는 할인그룹 지주사 임원분들하고 그다음 할인그룹 계열사 임원분들께서 오셔서 실제 면접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최종 1배수가 선발이 되고 나면 이제 할인사랑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계열사에 채용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할인 비스타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너네는 할인 비스타 학생이야 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대우를 해주고 있긴 한데요. 우선 이 친구들한테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100만원씩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너네들이 어떤 뭐 필요한 기자재를 사든지 아니면 너네가 필요한 학습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있고 직무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21개 직무 중에 IT 직무가 있습니다. 근데 IT 직무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IT 관련된 교육하고는 조금 학교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관련 커리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할인그룹에는 NS 홈쇼핑이 있어서 이제 방송 관련 직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관련 직무 학생들은 뭐 전주 MBC라든지 이런 방송사와 협업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방송 특화 인력으로 이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산학 융합전공은 기존 전공에 복수전공으로 해서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규직까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할인비스타에 선발된 학생들은요. 선발되자마자 바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그룹하고 학생 1대1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할인그룹에서 약정하는 부분은 너네가 이 할인비스타라는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완수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약정이고요. 두 번째로 학생들은 우리는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할인그룹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겠습니다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취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할인산학 융합전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할인비스타라는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 이 할인산학 융합전공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융합전공이라는 그 다전공 제도를 통해서 이 할인산학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관학과 교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산학 융합 교과목이라는 것들을 신설을 해서 모든 직무 트랙의 학생들이 9학점 이상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장시설 교과목을 무조건 9학점 이상을 수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학과 교과목이 소화하지 못하는 그 해당 직무의 교육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교육과정들이 만약에 할인그룹에서 이거는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과에 있는 직무 교육과정도 여기다 편성을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할인비스타 현재 취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할인비스타 1기부터 선발을 했는데 2019년 5월에 선발을 했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현재 22명이 선발돼서 할인지주 등 9개사로 현재 20명이 취업이 됐고 군의학자 한 명이 이제 곧 취업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2명이 선발됐는데 20명 취업, 1명 휴학. 그래서 보시면 한 명이 중도 탈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하면 이제 중도에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비스타 2기도 현재 27명, 그리고 현재 3기가 이제 4학년이 돼서 이 친구들이 이제 곧 네, 할인 그룹에 선발이 될 예정입니다.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할인비스타를 운영하면서 사실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대학도 기업 수요에 맞추면 융합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대학과 기업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게 할인산학융합전공이라는 게 완벽한 그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교육과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성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저희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림비스타 1기와 2기가 이제 하림 지주사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생의 각각 개개인의 역량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지주사에서 그리고 그 계열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학생 인재를 뽑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들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문제점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을 봤다는 것도 저희는 이제 좋은 어떤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의 기업, 하림이라는 하나의 그 커다란 이제 계열사긴 하지만 하나의 기업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언젠가 이 프로그램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교육 모델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산업으로 이걸 확대해 보자라는 게 지금 현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기업을 잡고 갈 수는 없겠지만 기업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직무를 잘 분석을 해서 직무별 트랙을 만들고 그 직무별 트랙을 학생들이 이수를 하면 해당 직무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지역 기반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금 향후에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막 기업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생각하는 것과 기업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다 보면 정말 끝이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은 너무 높은데 저희가 그 학생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하림비스타라는 프로그램들을 5년간 운영하면서 저희가 많은 노하우들을 축적을 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좀 더 좋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하림비스타를 통해서 전주대학교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표는 세명대학교 신하영 교수학습개발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세명대학교 신하영입니다. 저는 현재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으로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지산학 연계협력 프로젝트의 사례로 경험중심 교육을 위한 세명 3플러스 프로젝트 수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학교 모습이고요.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겁니다. 세명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저희가 왜 3플러스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3플러스 프로젝트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해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공유와 확산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명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CHARM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는 참이라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신은 위세강명, 빛을 떨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넘버원 학생 경험대학이라는 학교의 브랜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교과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도 학생들의 경험으로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학생들이 최대한 수업에서 좀 실사구시의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 쪽으로 가게 됐고 특별히 또 저희 학교가 갖추고 있는 외적 조건들을 봤을 때 중소규모의 지방사립대학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소재지역 자체가 충주도 청주도 아닌 강원도와 경기도에 오히려 가까운 충청지역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좀 더 글로벌 그리고 로컬 기업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도록 수업 차원에서 본연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 경험을 다양하게 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 것까지가 저희 큰 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인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경험중심 학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주기 때부터 저희가 경험중심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고 22년에는 전체적인 교수학습 로드맵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직급별, 연차별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셔서 역량을 강화하실지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소수자 학생인지 저성취 학생인지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는지를 저희가 로드맵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이것과 함께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어있는 역량 저희가 진단도구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 역량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 수업이 역량을 키울 만한 수업인가라는 것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들의 체질을 이제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플러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기반 수업,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을 텐데 이 저희가 PBL 혹은 PJBL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수님들께는 그저 불편한 수업, 할 일이 많은 수업 이렇게 다가오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같은 3학점 듣는데 나에게 별로 오는 것이 없는 수업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립하고자 했던 것은 학생에게 어떤 편익이 있는지 그리고 교수들에게는 어떤 전문성 신장이 있는 부분 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업 수행을 통해서 전공 지식도 늘어나고 저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역량이 늘어날 것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제 기업 연계 전공 교육과정이 나온 것처럼 학생들이 실제로 기업 그리고 지역 내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원분들께도 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수업을 이제 점점 이제 명품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지지 않습니까? 특히 자유 전공 으로 갈수록 교수님들께서 나의 시그니처 수업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투자를 해드리는 좋은 수업 하나를 이참에 개발해 보셔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플러스는 이제 하나 둘 셋이겠죠. 첫 번째 로컬이고 두 번째는 산업이고 마지막이 글로벌입니다. 지산학 중에서 지와 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특별히 로컬과 글로벌을 나눴습니다.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제천 지역의 세명대가 유일한 4년제 대학이에요. 그래서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연구 영역이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지자체와 협업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도 이제 서비스 러닝 같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미 지자체와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학습보다는 이제 비교과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본연의 교수학습 분야로 끌어오자라고 해서 로컬 부분에 한 꼭지로 아예 저희가 꺼내놨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신교수법, 혁신교수법이라는 이름으로 PBL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지만 또 인문사회 계열이거나 뭐 법과 계열 이런 분들은 많이 익숙치 않은 교수법이셨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했고 특별히 설명할 때 많이 강조해드린 것이 절대평가라는 점 그리고 방학 중에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 접수가 조금 더 들어오게 됐고 특별히 저희가 신경 쓴 부분이 여기 세 번째에 나와 있는 CTL 컨설팅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그냥 선정을 해주고 이런 식이 됐는데요. 저희는 교수님들께 처음부터 완전한 지원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에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서 차원에서 컨설팅을 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것이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얼마나 피저블한지 얼마나 손에 잡힐 만한 실질적인 프로젝트 산출물인지를 이제 평가를 해서 교수님께서 이걸 하시고 났을 때 실제로 로컬 지자체에 기여를 하시려면 산출물이 뭐 책자 형태든 아니면 어플 형태든 좀 더 확실해야 합니다 라는 넛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고 난 후에도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컨설팅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혁신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집행의 그 시점 등의 문제로 인해서 급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이후에 활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업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기 수업 이후에 그 다음 학기에 이것을 보강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더 컨설팅을 보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과목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로 10명에서 20명까지 그리고 폐강 기준을 좀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혼합 강의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학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활동을 밖에서 하려면 일단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업비 운영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교과목당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손에 잡힐 수 있는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내시려면 한 과목당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정규 교과목으로 진행될 때는 이 정도까지 돈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마중물 차원 네트워크를 만드신다던가 어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탐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인솔해서 해외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원 추가 1,500만 원까지도 지원을 약속드렸습니다. 신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학생 교원 지원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프로젝트다 보니까 하는 것 자체로 돈을 준다기보다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스스로가 성과를 공유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또다시 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결과도 저희가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3학점 책임 실수가 반영이 되고 업적 평가는 저희 학교에서 원래 CTL에서 하는 신교수법 적용 같은 경우에 50점을 드리는데 50점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연구개발비를 100만 원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학기 정도 진행을 했고요. 총 참여 학생은 131명, 과목수는 10과목입니다. 저희가 3플러스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로컬 분야는 2개 과목, 그리고 글로벌 분야 2개 과목, 기업 연계가 6개 과목입니다. 저희 학교가 지방대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기업 연계가 조금 비중이 큽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전공도 다양하고 인문예술대부터 시작해서 보건바이오 또 공학계열까지도 프로젝트 수업이 많이 나왔고 가장 저희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캡스톤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문제해결 수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인문예술계라든가 사회대 교수님들께서 많이 참여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의학교실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인증평가 때문에 이런 좀 실험적인 시도를 못하시던 것들이 있었는데 방학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예외사항을 저희가 허용해 드렸을 때 여러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주제들만 봐도 굉장히 내가 학생이라도 한 번쯤 교수님들 그리고 내 전공 친구들이랑 이렇게 큰 단위의 팀플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컨설팅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이루어집니다. 수업 계획 자체가 충실한가, 그리고 사업의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선제적 성과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지표를 본인들이 달성하면 됐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산출물을 디자인하는 것부터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정도 산출물이 나와야 저희는 이 정도 투입에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성과관리가 미리 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평가의 루브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컨설팅 전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에 신청서를 받았을 당시에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개발, 제작 같은 경우인데 사실은 이런 미디어 콘텐츠 창작하는 친구들이 아까도 잠깐 기업에서 요구하는 영역과 매우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교수님들도 업계를 떠나신 지 몇 년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의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해주고 싶어도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니까 실제로 방송국에 가서 여러 가지 제작에 참여를 해보고 본인들이 짧게 만든 쇼츠를 실제로 심사를 받아보는 형태로 해서 실무 역량을 키워보겠다라고 했고 실무 영상 제작 가이드북을 스스로 만들어보겠다고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배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좋지만 이제 두 번째가 컨설팅 보고서의 실제 이제 아닌데요. 그런데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조금
소위 말해서 이제 벙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현업에 있는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첫 번째 만난 이후에 두 번째 만날 때까지 학생들이 나름대로 해갈 숙제 같은 것도 교수님 미리 좀 적어주세요. 이런 식의 컨설팅을 드렸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보강된 형태의 프로젝트 기획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사업을 하면 사업 중간에 전혀 개입 없이 마지막에 그 블랙박스 이후의 상황만 보게 되기 때문에 질관리가 사실 좀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컨설팅이 굉장히 잘 설계된 것이라고 저희도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업 사례인데요. 미디어 문화학부, 예전에 국문과 혹은 한국어 문학부라고 부르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이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 대학의 한국어 학부하고 연계를 해서 직접 가서 글로벌 한국학 교재를 만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수님들 두 분이 가셨는데 한국은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이고 한국어 한국어 문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한국어 컨텐츠는 미디어 컨텐츠만 있지만 한국엔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문학 같은 컨텐츠도 있다라고 해서 글로벌 한국학이라는 좀 더 큰 범위의 새로운 K-POP 컨텐츠, K-컬처 컨텐츠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공유와 확산의 방향은 이렇게 한번 해보신 것을 가지고 이거를 15주, 16주로 늘려서 정규 교과목으로 하고 더 많은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하려면 이 부분을 덜어내고 이 부분은 더 보강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신 거잖아요, 교수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수업계에서 녹여내실 수 있도록 사후 컨설팅 한번 더 해드리고 여기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학기부터는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실 일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및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도 피드백을 받아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돈을 책정을 했지만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출물을 다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 산출물을 저희가 영상 등으로 제작을 해서 다른 교수님들께 홍보로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본인의 수업 결과를 본인의 연구물로 스피노프로 확산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연구 따로 수업 따로 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셔서 전공 분야에서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셔서 본인이 쓰실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고 그것이 연구 실적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혁신지원 사업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것이 교수님들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일 텐데요. 교수님들께서는 전공 학생들이랑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전공의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만 있다면 충분히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느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세명대학교 3플러스 프로젝트 수업의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알차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제가 한 8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 중에서 혹시 질의가 있으실까요? 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김효석 혁신지원사업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전략기획 팀장과 혁신사업단의 혁신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고요. 지금 근무한 지 한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1년 전에 보다 느낀 점은 정말 많은 대학들이 혁신을 하고 있구나. 보다 더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결과가 더 많이 성과가 산출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실감하고 있고 특히 제가 작년부터 제일 열심히 주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대학과 공유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 대학만 잘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고민해서 보시면은 지금 전주대, 세명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같이 연합 포럼을 했던 대학들이었고 정말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 앞으로 계속 공유 협력을 하시기로 저희 사업단끼리도 지금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좀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발표, 저희 대학이 발표해준 프로젝트 X 되게 짧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뭔지,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었을 텐데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의도적으로 좀 짧게 했고요. 지금 다 대부분이 학사과정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몰리신 것 같은데 이미 프로젝트 X라는 프로젝트도 사실 제가 와서 그냥 처음에 진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중장기 발전 계획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골격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공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발전 방향을 총 4가지로 두고 있고 영역을 총 7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프로젝트 X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발전 방향에 맞는 프로젝트였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X라는 것은 그 혹시 언론상에서 에꼴 42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혁신기관인데요. 여기는 교수가 없습니다. 교수가 없고 교재가 없고 학비가 없는 기존의 어떤 교육 컨셉을 많이 무너뜨리는 되게 파격적인 교육 혁신기관이고요. 제가 처음 이 에꼴 42를 보게 된 것은 EBS의 대학교 혁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직접 이 에꼴 42 모델로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재단에 직접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쪽과 인연을 맺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는 에꼴 42는 프랑스에서 만든 교육 모델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 개발자를 양산하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한국하고 한국 환경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프로젝트 X라는 그 네이밍으로 한국에 맞는 프로젝트 X라는 그 프로젝트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말 대학에도 이게 도입이 가능한 걸까를 그 기관에서 고민하고 계셨고 이걸 테스팅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가 그럼 저희가 직접 참여하겠다.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인연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에꼴 42는 보시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에꼴 42는 4.2 서울도 있고 최근 4.2 경산까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4.2 서울을 말씀드리면 되게 기관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하지만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결국에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없다 보니까 동료 학습으로 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시설들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서 어느 때나 가서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고요. 그럼 이 기관들이 대외 평가는 어떤가?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1위는 당연히 프랑스 파리겠죠. 파리인데 교육 인프라를 저희 서울이 2위의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부 쪽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성이나 혁신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영상이 PDF여가지고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X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에꼴 42는 그 프랑스에서 만든 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기관에 방문해야 돼서 해야 되는 약간 폐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이게 코스가 단일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으로 인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프로젝트 X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2021년에 이것을 발의를 하셔서 지금 2023년까지 와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보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시험을 운영한 대학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국대학교는 비교과로 4주 과정으로 저희가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초에 50명을 선발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총 50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대학들도 들어가 있지만 보시면 이제 일부 학과의 어떤 교수님의 교과목이라든가 어떤 소수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학생들을 좀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선발을 해서 정말 비교과에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도 한번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하면 단순히 당연히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거나 어떤 IT 기술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비전공자의 비율을 훨씬 더 높였고요. 이 프로젝트 X의 목표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프로그램 개발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교육을 통해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습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공이 있는 학생, 전공 능력이 있는 학생, 없는 학생을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해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50명을 선발을 했는데 한 명이 처음 첫 모임 때 이탈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48명이 수료를 해서 다 이탈하지 않고 대부분이 우수한 성과를 냈고요. 4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자바팀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고요. 프로그램 일정 보시면 OT를 하고 총 4주밖에 안 했습니다. 4주밖에 안 했는데 그 학생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산출물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X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 게 OT였고 1차 때는 이제 동료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팀별로 어떤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게 되고 이제 매주 만나서 본인들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3주 차 됐을 때 이제 프로젝트가 사실상 본인들 조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를 결정을 하고 일주일 만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되게 몰입하게 되었고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 결과를 보시면 네, 성과를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공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어찌됐든 동료 학습이라는 컨셉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들을 잘 협력을 하면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정말 큰 노력들을 했고 특히 저희는 이제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그걸 조율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배울 수 있다라는 학생들의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후기 보시면 뭐 이렇게 텍스트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면 최근에 저희 포럼에서도 학생들이 발표를 했는데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지하철로 통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어떤 시간대에 등교를 하고 학교를 하면 지하철에 앉아갈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어떻게 개발했냐?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 혼잡도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걸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시간대에 더 앉아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를 그 쿼리물을 만들어서 어떤 조건, 그 본인들만의 어떤 문제 해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앉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보여주는 앱을 만들어줬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거 외에 요새 좀 MBTI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흥미롭게 많이 하시잖아요. MBTI를 가지고 게임 요소를 도입해서 그 게임의 캐릭터가 성장하는 약간 게임을 만든 팀도 있었고, 그리고 항공사의 어떤 다양한 항공 요금이라든가 조건들을 이제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뿌려주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피드백을 한번 봤을 때 4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2024학년도에는 이 프로젝트 X를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더 기간을 늘러뜨리고 이것이 비교과가 아니라 교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저희는 지금 자기설계 전공제라는 또 자기 혁신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설계를 해서 전공을 만들거나 아니면 한 학기의 프로젝트로 해서 그 자기만의 한 학기를 할 수 있는 그걸 하거나 아니면 그 산출물을 이용해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건국대학교 주변에 있는 인접대학들과 같이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확대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간 공유와 협력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 X가 되게 훌륭한 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서울권이나 수도권은 4.2 서울에 가야 되지만 4.2 경산이라는 기관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산 근처에 계시는 대학들도 한번 대학생들의 어떤 혁신적인 경험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짧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경우대학교 신이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경우대학교 기획조정소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신희준 교수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 구하고 뭐를 되돌아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같이 훈련에 참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율전공제 때문에 지금 대학가가 굉장히 핫한데요. 경운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산업계열에 맞춰서 산업계열의 중분류, 소분류들을 대학의 이제 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부문, 전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한 계열이 이제 여기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이제 글로벌 계열은 빠져 있습니다. 좋은 회라서 지금 6개 계열과 그 다음에 5개 학과 35개의 전공으로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학의 이제 혁신본부나 대학혁신지원사업단도 올해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강화와 여러 제도적인 개편, 올해 등록금 책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직
그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학재단하고도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아마 2025학년도는 25% 가까이를 지금 수도권과 거점 독립대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측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여튼 저희는 특성화가 크게 이제 3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 분야와 간호보건 분야, 그 다음에 안전 분야가 있는데요. 항공 분야를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해서 집중 육성한 지 지금 10여 년 정도 됐고요. 인력 양성 규모원에서는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항공 분야의 인력 양성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항공 시스템 계열과 항공 공항 서비스 계열도 산업 계열에 맞춰서 계열과 그 안에 있는 이제 구체적인 전공 단위들을 소단위 전공으로 그렇게 개편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요소에서 이제 핵심적인 과들은 저희가 이제 항공 분야 중에서도 이제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즉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한 10여 년 정도 항공 분야에 집중 투자와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전국 최초로 즉 국토부에서 인증해주는 정부 인증 전문 교육기관이 5개가 있는데 5개 영역을 모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 분야, 그 다음에 항공 정비 분야, 관제 분야, 무인기 조종 분야, 항공 보안 분야 그래서 5개 영역을 모두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풍동 설비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전국 최초로 무인 항공기를 직접 띄워서 환경 제어 성능을 할 수 있는 강우 테스트라든가 바람이 얼마나 제 위치를 견디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이런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게 됐고요. 본 테스트베드의 그 데이터들을 국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23년도 9월 달에 무인항공기 분야 최초로 한국에서 제시한 두 가지 ISO 5110번, O110하고 4328이 두 개가 세계 표준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의 그 풍동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실내에서 이제 적외선으로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국제 표준으로 등재가 돼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성능 시험과 인증과 관련된 제도들이 이제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 같고요. 좀 왼쪽 하단에 보면 웬 캠퍼스 비행기가 있지 싶으실 텐데 이제 국내 최초로 학교에 항공기가 있는 대학은 몇 개 대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져온 항공기는 저희 대학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비 쪽을 배우는 학생들, 그다음에 기내 서비스를 해야 되는 항공 서비스 승무원 학생들, 그다음에 일부 이제 조종 기능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체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 젯 이런 항공기들은 안에 특별한 인테리어를 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캐빈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 안에 전체를 다 디스플레이화 한다거나 투명 OLED를 이용을 해서 평소에 창문이었지만 터치하면 다시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로 변하는 이런 이제 투명 OLED도 이 안에 구축을 해서 지금 이제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과 관련된 R&D도 이 기체 안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공 분야를 육성하면서 각각의 그런 대규모 투자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투자들이 서로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캠퍼스의 한쪽에다가 인프라 단지들을 직접화하였습니다. 거기는 이제 학교 내에서 저희가 에어로존이라고 별도로 부르는데요.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존들을 지금 막 이렇게 연계 활용하면서 융합 전공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풍동 저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 복합 환경 제어 성능 시험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실제 드론 기체가 떠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역학적인 측면에서 프로펠러가 제 기능을 내고 있는지, 뭐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보고 있고요. 풍동이 이제 사실은 드론만 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건축물, 얼마 전에 이제 뭐 항공모함, 한국형 항공모함과 관련된 측풍 실험도 본 풍동에서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R&D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은 주로 이제 방산과 관련된 또 이제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R&D들을 수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드론을 이용을 해서 비행기 기체에 혹시 크랙이 나 있는 게 없는지, 기존에는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이게 만약에 한전에 있는 어떤 큰 송전탑이다 그러면 거기까지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걸 감안해 보시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또 위험한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집 뭐 부산도 아시는 것처럼 광안리에서 천대 정도 이렇게 분집해서 아트 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도 이제 꾸준하게 교수님들이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제 파보경진 대회나 최근에는 이제 뭐 창의 비행체 경진 대회나 드론 UAM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우수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의 혁신 전략인데요. 저희는 그 경계를 허무는 뉴 노멀 리얼 4.0 교육 혁신을 통해서 원격 교육 지원 센터의 역할을 굉장히 지금 강화시켰고, 이런 그 강화된 인프라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제화는 지금 당연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아시아 교육 허브를 위한 이제 글로벌 혁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이제 운영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이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운대학교는 아무래도 항공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군과의 협약과 이렇게 공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래 항공 산업에 대한 역량을 대학은 보유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드론이나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돼서 다양한 R&D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성과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군이나 해병대, 육군정보학교가 특히 이제 육군정보학교가 드론과 관련돼서 많이 정책과 교육을 시행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 12월달에 이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도 협약을 했고, 이런 협약에 따라서 장교 양성을 하고 있는 ROTC 과정이나 그다음에 군 장학생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군에 가셔서 장비 도입과 관련돼서 또 기술 자문이나 이런 활동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왕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이제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로서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일회성 교육보다는 일회성 어떤 협력보다는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작년 2023년도에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2년도 12월 달쯤, 북에서 넘어온 드론이 서울 상공을 날고 다시 북으로 복귀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 드론을 왜 최초에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 드론이 다시 서울을 돌아서 북으로 갈 때까지 왜 떨어뜨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충격이 휩싸였고, 그래서 군, 경찰 다양한 분야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런 고민 가운데서 실제 이제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체감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하메스 전투와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인데요.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이제 사실 뭐 아이로로즈 미드카라는 특이한 전술 부대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4억, 10억씩 하는 고가의 장비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쟁이 터지니까 이것만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취미용으로 많이 쓰는 DJI 드론 다 아시죠? 정가는 뭐 한 20만원부터 해서 50만원, 100만원이면 취미용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드론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드론에다가 3D 프린팅으로 아주 간단한 장비만 달아서 수류탄을 걸고 전쟁에 실제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찰뿐만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 투입돼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탱크에다가 드론이 정확하게 텐트의 헤드 부분에, 거기 왜 이렇게 갑판에 뚜껑을 여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수류탄을 투하해서 탱크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전술적으로 이런 간단한 상업용 드론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실제로 그 보시는 것처럼 원전, 한전, 이런 국가 주요 시설들이 이런 드론들이 공격을 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완벽한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부하고 제2작전사령부와 경운대가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북에서 이런 어택이 들어왔을 때, 또는 취미용 드론들이 불법적으로 개조가 돼서 이런 국가 중요 시설에 또는 공항 같은 데에 들어갔을 때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실제 전술적으로 기체의 특징을 분석하고 비행 방식을 분석을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 필요한 기체들을 만들어보고 이거를 실전에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들을 지난 1년간 혁신지원 사업의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지역 산업계와 같이 민간군이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 기체는 레이싱 드론인데요. 1인칭 시점으로 고글을 쓰고 조종을 해서 시속 한 150km 정도 되는 속도로 종횡무진 휘저을 수 있는 드론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라서 육안으로 드론이 지금 어디를 날아가고 있는지 잘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런 속도로 날아가는 드론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드론들을 제작을 해서 학생들 3명과 지도 교수님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전술적으로 휘젓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것은 지난 12월 달에 넘어왔던 북한의 그 드론을 거의 그대로 모사를 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3개월 동안 학교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고정익 무인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이 VTOL을 저희 산악 기업과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3종의 기체를 같이 제작을 하고 훈련을 임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의 그 기체 제작실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3개월간 피땀 흘려가면서 만든 기체들이고요. 하단을 보시면 기체가 만들었으면 얘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비행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간 만든 기체를 가지고 비행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그 테스트가 다 완수된 다음에 이게 잘못해서 떨어지면 민간이나 이런 데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행 테스트를 거쳐서 9월 달에 있었던 을지 연습 때 저희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같이 군과 그다음에 뭐 LIG 넥슨이나 이런 이제
연계된 기업들과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보시는 거는 이제 실제 비행 좌표들이고요. 밑에 있는 이제 시나리오는 저희가 모 원전을 세 가지 형태로 대규모 공습하는 것들을 시나리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싱 드론으로 세 대가 원전의 대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먼 거리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서 아까 고정의 무인기를 출동을 시켜서 고도 2km 정도 높이에서 원전 주변을 비행을 하면서 어떤 어택을 하는 것들을 또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해안가 쪽에서 EVTOL기가 떠가지고 원전을 공격하는 이 세 가지의 공격 시나리오에 따라서 실제 공격을 했고, 이 공격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국내 처음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도 몇백 미터, 몇 킬로에서 정상적으로 레이더망이 제대로 다 작동을 했고 잡아냈는지, EOIR이라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저것이 새인지 비행기인지 드론인지 구분하는 테스트를 해봤고, 그래서 각도,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지금 못 잡히고 잡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한 국내 최초의 이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고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랩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었던 것들을 실제 환경에 들어가서 기업에서 수행해야 될 과정들을 학생들이 전부 다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APC 제도라고 해서 한 학기분에서 이론과 실습 과정 중에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강좌들은 10주간 몰입 수업을 하고 나서 5주 동안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해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본 과정은 사실 비교과로 운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학교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항공기를 설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을 제작해보는 과정, 비행 제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보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평가하는 전 과정을 절체 과정은 지금 한 6개월 조금 더 했습니다만 한 7개월 정도 기간 동안 실제 과정을 모두 수행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참여했던 지금 한 12명 정도 된 학생들 중에서 몇몇은 벌써 이제 스카우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군과 지금 지자체랑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2024학년도 부터는 이 과정이 이제 더 고도화돼서 운영될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산업부, 구미시, 그 다음에 제2작전사령부, 그 다음에 경운대학교, LIGNX1, 하나시스템과 구미지역 권역화 대드론 체계, 통합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식을 맺고 올해 4월에서 5월 달에 이 전투실험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을지훈련 때 구미에서 본 실험을 하면서 구미에 있는 이제 국가 보유 LIGNX1이나 이런 하나 시스템은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되도록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고요. 경운대학교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되도록 방어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을 앞으로 아마 공공 데이터로 해서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역할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실 학회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배워가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제가 지금 여섯 가지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가 있으실까요?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 없으시다면 이번 세션 지사랑 연계인 대학과 공동협력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